네, 최근 잇따른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나약한 아이들, 가해자는 이 아이들의 친부모입니다. 이 부모들은 이 아이들에게 왜 이토록 잔인했을까요?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배상훈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빗독촉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작은 딸을 제때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아서 구속이 된 40대 여성인데요. 큰딸도 5년 전에 학대로 사망하자 야산에 안매장한 정황이 오후에 속보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사실 다시 한번 이제 사회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사실 이 사건 이외에 전수조사라는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다른 사건들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네, 전수조사는 이혼으로 인해서 네. 이제 아이들이 분해되는, 삶이 분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 과정에서 계속 이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의 경우를 보니까 큰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테이프로 묶고 다음 날 숨질 때까지 묶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서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평소에 딸이 죽기를 바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말로 표현하기도 좀 잔인한 사건인데요. 네. 학대 부모의 보통 가해자, 부모 가해자 같은 경우가 자녀에 대해서 극단적인 폭력을 하는 경우는 결국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자녀한테 투영되어서 벌어지는 폭력입니다. 네. 결국은 그 대상 자체가 사실은 자녀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인 거죠. 아. 그리고 자기를 버렸던 남자, 이성에 대한 증오심의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독특한 어떤 현상 중에 하나는 자녀를 묶는 형태입니다. 네. 묶고 이제 꼼짝 못하게 하는 경우거든요. 일종의 인형 효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완전히 대상을 통제해갖고 완전한 소유를 통한 폭력, 그러니까 아주 극한의 고통을 주는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요. 이 큰딸 학대와 또 이 시신유기를 도왔던 공범들이 있는데 한 명은 지인이고 또 다른 한 명은 그 지인 자녀의 학습지 교사라고 알려져서 결국은 이 자녀를 키우는 엄마 셋이서 학대를 부추기고 또 안매장을 위해서 시신을 차에 사흘간 싣고 다녔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거 어떤 심리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요? 같이 그 동거를 했던 가족 형태가 조금 아니죠. 동거인 형태가 좀 독특합니다. 네. 세 가족의 12명의 동거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6명의 어른이고 6명의 아이들인데 이게 사실은 집단의식 같습니다. 집단이 생기면 집단의 어떤 규칙이 생기고 일종의 공범의식일 수 있는 거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것도 가능성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그걸 가해했던 모든 그 엄마라는 형태. 그러니까 네. 일단에 그런 것들도 그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가장 극단적으로는 집단생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가장 약한 존재한테 해소하는 과정에서 네. 집단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살인도 사체유기도 모두 공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가족 유형이 좀 특수해서 집단 의식에 네. 의한 집단 폭력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네. 해주셨는데요. 자, 이 최근에 학대로 사망한 아들 시신을 훼손해서 냉동 보관한 사건이 있었죠. 또 학대로 딸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했던 이 사건 나왔죠. 이번에는 야산에 안매장을 했죠. 그런데 이 자녀의 시신을 이렇게 제대로 좀 수습하지 않는 심리, 그거는 또 왜 그런 건가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수습하려고 했으면 학대도 하지 않았겠죠. 사실은 아하. 일단 학대의 결과로 어떤 피해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미 그 죽은 존재라든가 그 결과의 존재는 그 어떤 가해자로부터 벗어난 존재입니다. 일종의 대상화 심리가 발생하는 거고요. 네. 대부분 그래갖고 강한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완벽하게 분리하려고 하는 심리적 특성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훼손하기도 하고 유기하기도 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참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또 학대 사실을 숨기려고 한 이제 정황도 정말 이제 이 분노감을 일으키는데요. 이 자녀를 죽도록 때리고 방치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안매장. 그러면은 보통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싶은데 교수님 지난번에 이 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이요. 예, 예. 이 냉동 보관했던 부모 사이코패스 예. 성향이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예. 그 왜 그런 건가요 그럼? 근데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사실은 이제
DSM-4, 그러니까 이전에 기존의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판단하자면 사이코패스에는 못 미치지만 네. 사실은 그거는 뭐냐면 선천적인 무감정, 냉담함 등 정도의 어떤 기준은 못 미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새로 개정된 미국 정신의학계 기준의 DSM-5에서 성격장애 중에서 반사회성에 같은 범죄에 들어가는 자기애성이나 연극성 장애 같은 요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의의 소시오패스의 개념은 저는 그런 건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의 방법을 가지지 않는 존재일 거라는 건 확실한데 아주 엄격하게 이제 의학적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사이코패스는 아닌 걸로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또 진단 검사지도 조금씩 더 이 변화하고 있네요. 그렇죠. 변화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네네. 학문적으로 엄격한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러니까 좀 광의를 보면은 저는 분명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성향은 있었을 수 있다. 예. 예. 자, 그런데요. 이게 폭력이 처음에 사용하기가 어렵지 일단 사용이 된 폭력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요. 또 일정 수준에 이르면 폭력이라는 수단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무감각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예, 일종의 개념적으로 폭력의 에스컬레이션 현상이라고 하고요. 네. 폭력의 역치가 높아진다고 점점 놓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좀 말하자면 처음에는 한두 대로 시작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속될수록 그 역치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한 지속되는 어떤 결과가 되면은 처음에 엄청나게 강하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뭐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뼈가 부러지는 형태로 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놀랍니다. 가해자들도. 왜 이렇게 처음부터 강하게 때리는가. 이건 뭐냐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 폭력의 에스컬레이션 현상 때문에 이게 무감해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요. 이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폭력 성향이 다 내재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 이거는 어떤 특별하게 나쁜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한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교육하고 네. 이런 것들이 사회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교육이나 자기 관리, 자기 통제, 또 이 사회적 환경,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이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에게 또 보통 이 형제나 자매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 형제 자매들은 또 이 지난번에 그 이 아버지 보니까 아들은 그렇게 학대를 해놓고도 딸에게는 극진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이 아이들이 직접 폭력에 의한 학대를 받는 대상은 아닐지라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심리적 충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제 보통 학습효과, 이거 전이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치 자기가 맞은 것처럼 외상에 가까운 그 뇌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옆에서 사람이 그 정도 막 맞는 걸 보면은 이 뇌상을 입는 것처럼 쇼크를 받아갖고 어떤 경우는 그냥 절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언제 그런 것 같이 당할지 몰라갖고 항상 두려워하고 네, 항상 네. 이렇게 좀 떨면서 다닙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딱 눈에 보이죠. 그래서 왕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과도하게 가해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흔히 말해 2, 3차 피해가 되는 거죠. 아, 2, 3차 피해가 밖에서도 벌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되겠군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이 자녀를 학대하다가 적발된 이번 이 부모들의 경우, 뭐 과거 사례도 비슷합니다만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훈육 차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말하자면 폭력의 피해자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쉬운 건 맞는데 그건 일반 법칙이고 원칙이고 그런 폭력의 가해자들이 하는 일종의 치졸한 변명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폭력을 선택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선택입니다. 네. 말하자면 폭력의 피해자가 모두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하. 결국 자신의 어떤 다른 어떤 사회적 요건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변명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면 안 되게 되는 거죠. 아. 사실은 아주 진짜 무자비하게 학대를 당한 피해자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네. 생존해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변명입니다. 그럼 지금 이 변명으로 이야기하는, 말씀해 주신 예. 결국은 나도 어릴 때 맞고 자랐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대 피해자였었다. 근데 그러면서도 예. 이 폭력과 학대를 대물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어요? 이런 학대의 범인이나 가해자들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하. 즉 처벌은 분명히 받습니다. 당연히 네. 받아야 되는 거고요. 처벌을 과정 속에서 치료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즉 학대의 피해자도 학대의 가해자도
모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한 사례 때문에 사회적 공분이 커졌고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이제 발각이 되는 건데요. 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하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전수조사할 때 나타난 부분이 몇 건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건수는 그거에서 벗어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참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을 뿌리 뽑기 위해서 많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배상훈 교수였습니다.